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 긍정적인 CPI 지수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3대 지수 모두 좀 강보합권, 그러니까 소폭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예상했던 좀 수준으로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고 또 전주에 발표됐던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 결과가 나오는 FOMC 회의에서 결국에는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시장이 우려할 만큼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주가의 좀 상승폭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 특히 이제 그 코어 근원 물가의 그 주거비가 이제 사실 지난 10월 달에는 좀 둔화되는 속도가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가 이번 11월 달에는 좀 다시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이제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 뛸 것이다라는 점이 좀 어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어떤 그 갑론을박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서 뭐 3분기 초, 2분기 말 지금 최근에는 이제 3월 달까지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다소 그러니까 이 물가가 지금 코어로만 따지면 4%니까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와는 좀 괴리가 아직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바꿀 만큼의 어떤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FOMC 회의에 대한 뭐 경계심리도 어느 정도 있고 물가의 어떤 그 둔화 속도,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FOMC에서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는 이제 거의 동결 가능성이 뭐 100%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채 뭐 2년물 그러니까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4.7%대 10년물 금리는 4.2%대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예를 들어서 그 SEB이라고 하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전망과 관련된 이제 점도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변수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가 추세 이상의 그 성장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올해는 상향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난 9월 달처럼 올해 성장률의 전망치를 끌어올리면서 내년도의 성장률도 같이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1%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올해 당초 9월 달에 제시했던 거는 올해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50bp 금리 인하를 받던 건데 지금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정도의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배어하게 보는 쪽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뭐 125bp나 뭐 200bp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 아마 점도표의 하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9월에 비해서 25bp 내지는 50bp 정도의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 경제 전문가 점도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